아, 먼저 CF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에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아서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일단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. 맞습니다. 저 완벽한 타인 때 이후 그날 굉장히 사실 많이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 이 자리에 돌아서서 그 사이에 있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그래도 바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.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지금 이 연말에 앞으로 성공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어떤 배우로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.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진짜 처음에는 이런 자리를 하면은 기자분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냥 이 플래시만 느껴지고 굉장히 식은땀이 나고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났던 시절을 겪어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무언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일 잘했던 거는 둘째가 곧 얼마 전에 태어나서 이제 100일 됐는데 그게 제일 인생의 성공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떠한 배우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것인가 라는 그 책임감을 조금 더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책임감 있는 배우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